자, 계속이어서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사원 김성실입니다. 자료가, 자, 본인, 배우자, 그 다음에 이제 부양가족, 한명한 명씩 돼 있습니다. 앞에 3번까지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이렇게 항목별로 묶어서 나왔는데요. 자, 이번에는 본인이 쓴 거, 배우자가 쓴 거,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실제는 자료 수집을 하면 이런 식으로 수집을 하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자료 입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시험은 자료 입력을 좀 편하게 할수 있도록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이렇게 항목별로 이렇게 묶어서, 나온 것들이 좀 많고요. 물론 지금 문제처럼 이렇게 성명으로 쭉 해가지고 한명한명쓴 것들 나온 것도 있지만 좀 편하게 풀수 있도록 이렇게 묶어서 나온 게좀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항목별로 나오면 입력하실 때어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쓴 것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똑같은 내용이 있다 그러면 합산하면 되죠. 즉뭐 신용카드 나오고 나부실도 신용카드 나오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합산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서 F2 코드를 눌러서 네, 김성실을 불러놓고요. 자, 연말정산 자료에다가 이제 입력을 할 겁니다. 네, 프로그램 사용하는 방법을 이전에서도 말했는데 다시 한번 말하면 소득명세를 제일 먼저 넣고 네, 부양가족 소득공제 부양가족별로 한 명씩 클릭해가면서 이렇게 넣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하고 연말정산 입력 이렇게 처리하는 거고요. 여기에 입력하는 거에 연금저축하고 월세 주택임차 차입금은 여기다 넣으면 자동으로 들어간다고 그랬고요. 자,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연말정산 시에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이렇게. 예. 시험에서는 지시에 따라서 하셔야 되므로 직접 여기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본인 의료비 250, 현금 지출 1번 동경대학병원 100만 원 포함. 자, 본인 의료비 공개되는 겁니다. 단 1번 동경대학병원은 국외 소재 병원이므로 공제가 안 됩니다. 이거 빼서 150을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금저축. 자, 본인 것만 연금저축 공개됩니다. 연금저축 계좌 세액 공제라고 그러죠? 예. 기부금. 기부금은 기본 공제 대상자께 공개되는 거고요. 단 정치 기부금은 본인 것만 공개됩니다. 예, 공개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1250. 신차 구입비 1000만 원 포함. 신차 구입비는 신용카드에서 공제 안 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빼면 이제 250이죠. 현금 영수증 사용액 250. 아파트 관리비 100만 원 포함 이렇게 돼 있어요. 아파트 관리비 100만 원은 공제 안 됩니다. 따라서 150만 원만 입력해야 됩니다. 나부실 거 보겠습니다. 하단을 참고해 주십시오. 예, 배우자 나부실 복권 당첨금 2000만 원이 있음. 나부실을 제외한 기타의 부양가족은 소득이 전혀 없으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예,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 이렇게 쓰십시오.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는 소득금액 계산할 때 제시키므로 나부실은 소득금액이 없는 겁니다. 예, 보험료 공제받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공제받습니다. 자, 신용카드 600만 원, 예, 공제받습니다. 장남의 영어 학원비 70만 원 포함인데, 70만 원 학원비 신용카드에서는 공제를 합니다. 나철수 보겠습니다. 장남 18세, 예, 소득 없는 것입니다. 의료비 200만 원, 현금 지출, 미용 목적 성형 수술 비용,
공제 못 받습니다. 성형수술비니까. 예. 교육비 220, 고교 교육비 150만 원, 급식비 30만 원 포함. 급식비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학원 수업비는 교육비 공제가 안 됩니다. 학원비는 취약전 아동의 그래서 직계 비속이라면 취약전 아동에 한해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철수는 취약전 아동이 아니므로 영어학원 수업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나철수가 취약전 아동이었다 그럼 영어학원비를 교육비로 봄으로 공제가 가능하죠. 자, 기부금. 나철수가 기부한 거 교회에다가 기부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자, 공제됩니다. 자, 기부금은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하고, 즉, 연령하고, 소득금액을 다 따집니다. 연령하고 소득금액을 만족합니다. 기부금 공제는 보험료 공제하고 똑같이,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령과 소득금액을 만족할 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나철수 교육비를 보겠습니다. 나철수는 10세 이렇게 취약을 한 거예요. 태권도장 수업비 있는데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 네, 이걸 카드 결제했다면 카드에서는 공개되죠. 나영이 5세입니다. 취약전 아동입니다. 교육비 150인데 유치원 등록금 100만원, 태권도장 수업비 50만원. 태권도장 수업비를 교육비로 보죠. 그래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최순, 모친 64세, 보험료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령과 소득금액 따지는 건데, 연령 만족하고 소득은 없다고 그랬으니까 공제되죠. 의료비 공제되고요. 예, 장애 재활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부금인데 공제 안 됩니다. 왜안 되냐면 정치기부금이기 때문에 공제 안 됩니다. 정치기부금은 본인에 한해서만 공제를 해주므로 모체는 본인이 아니므로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 표시하시고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자, 의료비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부터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 의료비, 본인 란에다 150을 넣고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은 연금저축 등 탭을 누르시고요. 연금계좌 세액 공제 보면 연금저축 고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2번 연금저축이 되겠죠? 예. 금융회사 등 코드에서 F2를 누릅니다. 금융기관 이름을 치고요. 선택합니다. 계좌번호를 넣습니다. 나비백을 입력합니다. 해당되는 자료가 연말정산 입력에 반영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요. 예. 기부금 더블클릭해서 정치자금 기부금 10만 원 이하 분을 넣고 10만 원 넣고 총 100만 원 중에서 나머지 90을 넣습니다. 네, 10만 원은 정치자금 세액 공제 받는 거고 나머지는 예, 법정 기부금 세액 공제를 받는 겁니다. 자, 신용카드로 가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이므로 좌측에다 넣습니다. 네, 신차구입비 1000만원은 공제가 안 되므로 250을 넣고요.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150을 넣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공제가 안 되므로, 예. 자, 그 다음 납부실 거 넣어보겠습니다. 이제 보험료로 들어와서 보험료 세액공제 납부실 자동차 보험료
일반에다 70을 넣습니다. 자, 의료비로 갑니다. 나부실 의료비 일반에다가 넣어야 되죠? 일반에다가 100만 원을 넣어줍니다. 자, 신용카드 보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좌측에 42번 더블 클릭해서 앞에 거 본인 거하고 합산이 필요합니다. 600만 원에다가 250을 더하니까 850으로 수정합니다. 자, 이번에 나철수 보겠습니다.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니까 넘어가고 교육비 더블 클릭합니다. 초중고 더블 클릭하셔서요. 영어 학원비는 공제 안 되므로 150만 원만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부금 더블 클릭합니다. 교회 헌금은 종교단체에다가 200만 원 넣고, 그 다음에 법정 기부금을 눌러서 국방 헌금은 법정 기부금이므로 100만 원을 넣습니다. 국방 헌금은 법정 기부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일수 공제받을 게 없으므로 넘어가고 나영이 교육비 넣어보겠습니다. 교육비 더블 클릭합니다. 취약전 아동에 더블 클릭하셔서 150을 입력합니다. 최예순 모친 거 보겠습니다. 보험료 장애인에다가 70을 넣고요. 의료비를 더블 클릭하셔서 장애 재활 치료를 위한 의료라고 되어 있으니까 장애인 쪽에다가 넣어야지 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므로 장애인 란에다 300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료 입력이 끝났습니다. 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이런 방식으로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중도 입사자 김석영 씨의 사원 등록을 하고 연말정산 추가 자료를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과 연말정산 입력 탭에 입력하시오. 두 곳에다가 입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예. 입사일은 2016년 7월 1일로 해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요. 사원 등록에서 처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하는데 이거 넣으실 때 부양가족 소득공제에다 넣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연말정산에다 반영하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걸로 예상이 되죠? 예. 자, 그러면 넣어보겠습니다. 먼저 원천징수의 사원 등록을 클릭합니다. 201번 김석영. 주민번호 넣고요.
사무직임으로 기본값 그대로 사용합니다. 부양가정 명세를 클릭합니다. 배우자하고 자녀를 넣어보겠습니다. 배우자 양도소득 금액이 90만 원 있다 그랬으므로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므로 공제됩니다. 자녀 김평강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20세 이하고요. 장애 상급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20세 이하 장애인 둘 중에 아무거나 넣으셔도 됩니다. 20세 이하로 처리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여로 하시고요. 자녀의 동그라미 자동으로 나온 거 보고 20세 이하임으로 맞음으로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을 닫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F2 코드를 눌러서 김석영을 불러옵니다. 자, 두 번째 있는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을 클릭해서 여기에다 먼저 자료를 넣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하고 연말정산 입력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문제 풀고 있는 거는 여기 있는 모든 그 버튼을 다 눌러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문제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석영 씨 거부터 넣어보겠습니다. 김석영 씨 거부터. 자, 입력을 하실 때 공개되는 것만 넣는 겁니다. 공개되는 것만. 자, 그러면 공개되는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공개됩니다. 의료비 쌍꺼풀 안 됩니다. 예. 자, 입력하실 필요가 없고요. 자, 기부금 공개됩니다. 아, 대학원 본인은 공개됩니다. 네, 신용카드 공개되는데 신차 구입비는 공개 안 됩니다. 따라서 신차 구입비 200을 빼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직불카드 공개됩니다. 단 재산세 78만원은 공개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세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거 빼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빼보면 이게 78만원 빼면 이쪽은 432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고요. 자, 이건 200을 빼니까 430만원 넣으면 되겠죠? 예, 430. 자,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부금 자료를 넣을 건데요. 기부금의 지문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문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문에 나온 대로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석영 클릭됐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하단에 예, 보험료부터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예, 자료는 국세청이라고 되어 있으면 국세청 란에다 넣어야 됩니다. 이 국세청 란에 국세청에서 확인됐다는 거죠. 예,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됐다는 말입니다. 자, 일반 보장성에 67만원을 넣습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이 자리에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의료비는 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통과하고 기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부금은 화면에서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오른쪽으로 가시면 보입니다. 또는 화면을 최대화하시면 또 보여요. 자, 이 자리 보이시죠? 기부금. 예, 여기 너무 많아서 오른쪽으로 좀 빠져나왔어요. 더블 클릭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주민등록번호에서 F2를 누릅니다.
눌러서 본인을 선택합니다. 하단에 그 기부한 것을 유형별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법정 국세청 자료 국방 헌금 5만원부터 넣어보겠습니다. 유형에서 F2를 누릅니다. 법정 기부금을 선택합니다. 그다음에 그 기부를 금전으로 했는지 현물로 했는지 이겁니다. 지문에 안 나오므로 통과합니다. 금전으로 했다면 금전을 골라야 됩니다. 문제가 나올 때이 문제가 예전 문제였으니까 안 나오는데 지금 문제라면 이제 이런 부분이 언급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기부처도 언급이 돼야 됩니다. 국방헌금인데 기부처가 국방부인지 뭔지가 안 나와 있으니까 통과하겠습니다. 건수도 안 나와 있으니까 통과하고요. 금액에 가서 5만 원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국세청 자료이므로 국세청입니다. 자, 이렇게 넣어가면 되겠습니다. Save the Children 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F2 눌러서 지정, 종교단체 외 지정을 선택하시고요. 여기다 넣은 다음에 Save the Children 이렇게 넣겠죠? 자, 상호가 있으니까 이건 넣어보겠습니다. 자, 금액에 25만원을 입력합니다. 국세청 자료 맞죠? 예, 이므로 국세청. 그다음 주님교회 종교단체 F2 눌러서 종교단체 지정 기부금을 선택합니다. 교회 이름이 주님교회니까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50만원 기타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기부금 조정을 눌러가지고 공제받을 금액을 여기다가 처리해야 돼요.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않으면 2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이제 필요하죠. 예. 공제 대상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전부 받을 수 있는 걸로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해보겠습니다. 예. 올해 전부 못 받으면 2월 하는 거죠. 올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넣어달라 이거요.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올해 전부 받은 걸로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처리하시면 오른쪽에 입력된 비용이 찍힙니다. 예, 30에서 50 찍혔죠. 자, 그 다음에 교육비 보겠습니다. 자, 교육비. 교육비 650. 국세청 내에다 넣고 본인 이름으로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넣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더블 클릭해서 신용카드란에 신차 구입비 200을 빼서 430을 넣고요. 그 다음에 직불카드에 78만원을 빼서 432만원 이렇게 처리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신용카드에 430, 현금 직불에 432만원을 찍힙니다. 자, 이번에 이순천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입력이 끝났습니다. 예. 이순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우자 이순천. 의료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200 썼는데 120만원 허리디스크 수술비용 결제. 중복 공제되는 거죠? 따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빼면 안 돼요. 중복 공제되니까. 현금 영수증, 예,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넣어보겠습니다. 이순천으로 바꾸고요. 의료비 더블 클릭해서 국세청 자료다라고 있으니까 국세청장을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F2를 눌러서
배우자 이순천을 고르고요. 의료비 금액 240을 넣습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럼 의료비란에 240 들어간 걸볼수 있습니다. 일반으로. 자, 신용카드를 더블 클릭합니다. 200을 넣고, 현금 영수증에 15만원을 입력합니다. 확인을 누르면 신용카드에 200, 현금 직불에 15만원이 찍힙니다. 자, 입력이 다 됐습니다. 이제 다음 거. 자녀 김평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영수증 550, 보습학원에 대한 결제 금액, 예,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이니까, 예. 예, 교육비는 안 되지만, 학원이니까 공제되죠? 그 다음에 호주에서 어학원 연수에 사용된 금액, 기타 자료. 국외 어학 연수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국내에서 교육받은 게 있습니다. 120, 방과후 학교 수업료와 교재 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이거 교재 구입비까지 다 공제됩니다. 공제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강으로 바꿉니다. 현금영수증부터 넣기 위해서 신용카드 더블 클릭하고 현금영수증 란에다가 국세청 자리에다가 입력합니다. 55만원. 자, 그 다음에 교육비, 기타 자료 어디 있어요? 기타에다가 120을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초중고로 해야 되므로 2번 해줍니다. 9번에서 2번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부양가족 태플로기가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죠. 연말정산 입력으로. 문제에서 연말정산 입력까지 하라고 그랬으므로 부양가족 태플로기를 합니다. 예를 합니다. 처리 중입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연말정산 입력을 누릅니다. 해당되는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되므로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일단 자료를 확인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이제 본인 것부터 보겠습니다. 본인의 그 자동차 보험 67만 원 들어온 걸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으로 갑니다. 기부금에 가서 국방헌금 법정기부금이거든요. 예, 5만 원 확인하고 Save the Children 지정의 종교단체 외에 25만 원 확인하고 그 다음에 종교단체 50만 원 확인합니다.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안 들어온 거나 입력이 안된 거는 수정해야 됩니다. 수정. 입력하거나. 그래서 당연히 제대로 들어왔겠지 하고 끝내버리면 안 돼요. 그다음에 교육 쪽 보겠습니다. 교육. 교육비에 가서 더블 클릭해서 본인 자리에 650이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에 신용카드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좌측입니다. 42번. 자, 본인의 신용카드 430. 배우자 거도 있어요. 200만 원 있잖아요. 그거 합쳐가지고 630이 된 거예요. 이게 맞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본인의 직불카드 510에서 재산세 납부액 뺀거 432만 원 넣었죠? 예,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맞아요. 나머지는 다른 사람 거잖아요. 본인 거 확인 끝났으니까 이순천 씨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배우자 의료비 일반 난에 240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맞습니다. 자, 신용카드 보겠습니다.
배우자 신용카드 200 포함해서 630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 현금력 수정은 15만 원 들어왔는지 확인해 봅니다. 예, 보니까 그 15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 김평강 거 55만 원 더해서 70된 겁니다. 맞습니다. 그 맞는 거예요, 지금. 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평강 거 보겠습니다. 현금영 수준 교육비인데 교육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초중고에 120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잘 들어왔습니다. 모든 내용이 잘 들어와 있죠? 예. 보시면 2016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이렇게 토탈돼서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부양가족 태블록이 이거 이용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반영되는 걸알 수가 있네요. 이렇게 토탈돼서 예. 프로그램 이렇게 반영되고 있고요. 우리가 직접 넣으실 때는 그냥 쳐서 넣는다고 그랬죠. 이렇게 예, 쳐서 넣고 우리가 직접 할 때는 이걸 합산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예. 네, 끝났습니다. 예, 정확하게 들어왔으므로 전부 다 확인했어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말년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말년은 2016년 11월 30일 퇴사하고 11월 급여 수령 시 중도 퇴사에 대한 연말정산 실시했다. 자, 이번 문제 핵심은 이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입니다.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와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원등록 메뉴에 등록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급여 자료 입력하고, 그 다음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다 하면은 이게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네, 사원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202번 김말년 넣어보겠습니다. 자, 사무직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9번 확인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자, 부양가족 명세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배우자 45세 소득 없음 공제됩니다. 김수박 자녀 수박이 공제됩니다. 20세 이하. 나이가 18세이므로 6세 이하는 불허하시고 이탁관계 잘하고 놉니다. 그 다음에 자두. 자두 넣고 6세 이하에 불허하시고요.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퇴사했다고 그랬기 때문에요. 기본사항에 가셔서 퇴사 일자를 입력해야 됩니다. 2016년 11월 30일. 예, 퇴사자는 퇴사일을 입력합니다. 퇴사자는 퇴사 시에 연말정산 하는 겁니다. 퇴사 시에 급여 나가고, 그 다음에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거라면 퇴직금 나가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창을 닫고요. 급여자료 입력으로 가겠습니다. 11월 30일자로 수당공제 항목을 수정하지 말고 해당 자료만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네요. 예. 11월 30일. 김말년 선택하고, 기본급여 540. 직책수당. 10만원. 식대. 직책수당 10만원, 식대 10만원. 그 다음에 국민연금 넣고, 건강보험 넣고, 장기요양보험 확인하고, 맞아요. 예. 그 다음에 고용보험. 나머지 가만히 내버려두고요. 엔터를 칩니다. 계속 이어서 엔터를 쳐주면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이라는 탭이 뜹니다. 퇴사 연월일을 넣을 때 뜨는 겁니다. 퇴사 연월일을. 만약에 이게 뜨지 않으면 퇴사 연월일 넣는데도 안 뜬다 그러면 이 버튼을 눌러줘야 됩니다. 중도 퇴사자 정산을. 예. 퇴사시까지 확인된 자료를 넣습니다. 일단 퇴사시까지 확인된 거는 회사에서 온천징수된 건 확인됐죠? 국민연금 이런 거는. 예. 직무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의료비를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료비 더블 클릭하고요. 본인 병원 치료비 100만원, 배우자 병원 치료비 50만원 있습니다. 본인 날에 100만원 넣고 일반에다가 50을 넣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급여 반영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중도 정산 적용함이라고 나옵니다. 창을 닫고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갑니다. 자, 지금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11월 하시고, 11월에 급여를 11월에 나갔으니까, 예. 엔터를 칩니다. 예, 중도 퇴사 시에 중도 퇴사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11월에 급여고, 중도 퇴사 시에 연말정산 한 것과 관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중도 퇴사란에 이렇게 찍히는 거고요. 정상적인 사람들의 연말정산은 04번 연말정산에 찍힙니다. 저장을 하고 나오고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가봅니다. 중도 퇴사자는 중도에서 합니다. 계속 근무자 옆에 중도가 있죠. 계속 옆에 중도. 보시면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중도 퇴사 시에 연말정산은 퇴사일자를 넣고 급여자를 넣으면 공지 항목의 마지막 란에서 중도 퇴사 연말정산 창이 뜬다. 자, 그럴 때 해당되는 내용을 중도 퇴사 시까지 확인된 걸 넣고요. 급여 반영 버튼을 누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연말정산 자료 입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